걔가 진짜 내 친구가 맞을까 확인하는 방법. 직장인들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. 쓸 수 있는 시간, 돈, 에너지가 한정적이죠. 따라서 우선순위인 사람들만 챙기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모든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순 없으니까요.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는 거 아시죠? 진짜 우정구별법 첫 번째, 서로 기꺼이 시간을 내냐 안 내냐입니다. 안 바쁠 때는 누구나 여유로워요. 바쁠 때 보셔야 합니다. 꼭 만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연락을 하는 잠깐의 시간을 내냐 안 내냐, 이것도 중요합니다. 매일 안 해도 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최근 근황 등의 캐치업은 필수예요. 두 번째, 연락을 왜 자주 안 하냐는 등의 눈치를 안 봐요. 진짜 불알 친구는 서로 생각나면 합니다. 연락 없다고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. 이미 일상 공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세 번째, 이게 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. 즉, 누가 내 친구를 욕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오히려 욕하는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.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 사람, 가족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당신 친구입니다.